이 한밤중 아이가 아프면 달려갈 곳은 응급실 뿐입니다. 게다가 일반 응급실은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서 무조건 소아응급실을 찾아가야 하는데 서울응급의료센터 신고 가운데 소아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20곳밖에 안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서울시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한 대학병원. 832병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인 이곳에 소아응급실은 아예 없습니다. 응급의료법상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습니다. 서울의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50곳. 이 가운데 소아응급실이 없는 병원이 무려 30곳입니다. 소아 환자가 와도 10곳 중 6곳에선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볼 수 없는 겁니다. 분만실도 부족합니다. 서울 응급의료기관 중 분만실이 없는 곳이 전체의 40%에 육박합니다. 출산율이 떨어지자 소아과 전공의도 덩달아 부족해진 때문입니다. 선배들이 취직도 못하고 떠도는 걸 보고 소아과를 할 수가 있겠어요? 그나마 서울은 지방에 비해 나은 편입니다. 부산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28곳 가운데 소아 응급실이 있는 곳은 8곳에 불과합니다. 그 출산 장려를 겉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까지 함께 좀 확충해 주면서 소아 응급실과 분만실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TV조선 박재훈입니다.